어머니한테 이게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홍어를 못 먹어요. 그리고 냄새도 좀 싫어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홍어를 너무 좋아하세요. 홍어 애탕을 할 건데 암모니아 냄새가? 와, 코를 지금 여기서 냄새가 나요. 여기서. 맛을 누가 봐도. 자, 이제 홍어 전을 해볼 거야. 네. 아까 홍어 썰은 거에다가 튀김 옷 입혀갖고 찹쌀 묻혀가지고. 아, 위에 고추 이게 색깔별로 올라가니까 진짜 먹음직스럽다. 뭔가 전인 것 같긴 하다. 네. 딴 때는 그래도 이거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냄새도 좋다 그러는데 오늘 너무 조용하다. 네. 응? 잠깐만, 저 카메라 녹고 있는 거 아니죠? 꽉꽉 이거를 엄마가 받아보시고 네. 얼마나 네. 좋아하실까 생각하면 네. 되게 좋은데 진짜 저도 홍어 전을 드시는 거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어머니가 그래서 아, 홍어 전을 갖다 주면은 과연 뭐라고 하실지가 나도 궁금해요. 한번 전화를 여쭤봐. 홍어 전이요? 얘기가 없던 건데 갑자기 전화 한번만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저께만 해도 컬러링이 사랑은 창문 밖에 그거였거든요. 오늘 바꾸셨네. 여보, 엄마. 왜? 컬러링 왜 바꿨어요? 컬러링 어디 안 바꿨는데? 아, 그래? 이거 아니었잖아. 엄마 그 홍어 좋아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엄마 주려고 홍어 요리를 하고 있거든.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양수경 선생님 아세요? 양수경 가수, 옛날 가수 양수경. 알지. 한번 통화 좀 해봐요. 안녕하세요. 저 양수경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상준이가 어머니가 홍어 요리 좋아한다고 근데 못 먹게 해서 그게 좀 마음에 걸렸다고 그래서 오늘 같이 요리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 그래요? 너무 아이고, 아드님 마음이 어떡하나. 예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어머니 홍어 전 혹시 드셔보셨어요? 홍어 전은 안 먹어보고 홍어 애탕. 홍어 애탕. 아. 그래서 저기 네. 오늘 홍어 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기대하시고 이따가 상준이가 가져갈 거니까요. 즐거운 아, 시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엄마, 뭐 바빠? 아니, 안 바쁘면은 그 옛날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그 노래 한 소절 한번 해줘. 이따가 저기 왜,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지? 사랑은 창문밖에 비운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홍어 태우고 있는데? 활동을 하다가 이 중간에 안 나오셨다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잖아. 맞아 맞아. 알겠어. 그럼 예. 이쁘고 엄청 이쁘고. 아 그때는 그러셨죠. 예. 그때는 그러셨어. 그때는 그러셨을 거야. 그때는 진짜 이뻤어. 아 그때는 원탑이셨지. 가수로. 그지. 아 그러면 엄마 그 얘기를 하는 거는 그때 가창력은 없었다는 얘기지? 야. 아니야. 야. 가수. 알겠어. 양수경 하면 유명하지. 알지, 알지. 사람이 없지. 그럼 내가 이거 지금 타니까 이거 뒤집어 이거 빨리 해가지고 가져갈게. 알았어. 들어가세요. 이거는 홍어 전인데 이건 뭐예요? 홍어 동그랑땡? 이런 요리는 없어. 사실 오늘 처음 해본 거야. 이거 여기서 이제 지금 개발하시는 거구나. 홍어 못 먹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처럼 이런 사람들이 네. 홍어는 너무 좋은 거니까 혹시 먹을 수 있을까 해서 해보는 거지. 네. 자 이제 전이 거의 다 됐고 네. 이게 궁금하네. 네, 진짜 궁금하네요. 어. 오 맛있겠다. 동그랑땡 같이. 부추전 같이 되고. 이따가 먹어봐야 돼. 네. 아, 나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 궁금한 게. 네. 팬들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거든. 근데 유튜브 하니까 구독하고 뭐 알람 이런 거 하는데 너무 적은 거야. 네. 약간 배신감도 느끼면서 서운한 것도 있으면서. 배신감이 느끼시면 안 돼요. 아, 진짜? 그 45만이지, 구독자 수. 47만. 어깨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 45만 때 보셨나 봐요. 근데 걸어오는 동안 2만이 늘었네요.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어?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 근데 저도 오래 걸렸고 누가 볼 건지를 먼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줘야겠다라는 거. 뭐 정보를 줄 것인지 아니면 뭐 재미를 줄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요리도 물론 배우로 이렇게 왔겠지만은 가끔은 그 추억을 조금 상상하고 싶어 하실 것 같기도 해서 노래를. 예.
하시더라도 뭐 하지 뭐.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예. 자, 도전. 저는 이건 도전 못하겠습니다. 아, 그러지 말고 그냥 딱 넣어. 아니, 그냥 입에다가 예. 딱 넣어. 예, 알겠습니다. 예. 코로 넣으면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빨리 먹어봐봐, 일단. 아,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처음 발명하신 거잖아요. 홍어 가락. 아니, 일본 말이야. 홍어? 덴뿌라. 홍어? 동그랑땡. 홍어 동그랑땡. 예. 이거 최초입니다. 별로야? 아, 맛있어요. 방송 멘트 말고. 아니, 마음 하고 싶은데 자꾸 코에서 뭐가 나와요. 아, 그 정도야? 뭐요? 어, 간 먹었어요. 아니야. 맛있어요, 간 먹었어요. 아니야. 그 정도 아닌데. 아, 이거 누구 거예요? 뭐 이런 게 떨어져 있냐. 자, 상준 씨 오늘 같이 했는데 아까 홍어 네. 요리 못 먹어서 좀 당황도 했을 텐데 어땠어요?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저는 홍어를 오늘 처음 삼켜본 날입니다. 아, 진짜? 예, 미안해요. 오늘. 예? 아니죠. 이제 홍어의 맛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뻥치네. 아, 진짜로.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코가 뻥 뚫리는 느낌을 많이 받고 아직 홍어의 맛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같이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제 식탁에서 같이 홍어를 먹을 수 있게끔 계속 아까 전화 들었는데 안 그래도 홍어 이제 자기 저기 없을 때 몰래 먹으라고. 아니 아니. 그런데 이제는 던져만 주고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 그 장난한 거죠. 아, 이거 진짜? 집에 가서 그래. 같이 식사할 때 같이 앉아 있으면 예. 되게 좋아. 같이 먹을 거예요. 진짜? 홍어를 먹으면서 앞으로 매년 명절 때마다 육전하고 홍어전도 할 겁니다. 홍어 동그랑땡. 네. 홍어 동그랑땡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예. 완전 좋아. 오늘 마음 따뜻한 아드님하고 또 옆집 언니 같은 저하고 같이 한번 요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